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지금 좋은 이슈보다는 늘 안 좋은 이슈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의 거품이 이제는 하나 둘 터지고 있는 것일까요? 집주인들은 본인들의 아파트나 본인들의 집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유지할 여력이 줄어들어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잘 팔려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잘 팔리지 않는 집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경매로 많은 아파트나 빌라가 매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 경매로 매각된 주택을 매수한 20대와 30대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와 30대의 매수 비중 증가폭 역시 예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가 왜 갑자기 경매 시장으로 뛰어든 것일까요? 경매는 과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리스크를 안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뛰어든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매 시장의 낙찰자가 20대와 30대로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2024년 2월 23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강제 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20대와 30대 비율이 또 다시 늘었습니다. 2023년 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총 4,748건인데 381건을 20대가, 1,201건을 30대가 매수했습니다. 즉, 총 33%인 1,582건이 20대와 30대인 것이죠. 이 같은 20대와 30대 비중은 등기정보 광장의 데이터가 쌓인 2010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강제경매로 나온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20대와 30대 비중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인 2016년 26%, 2017년 27%, 2018년 28%, 2019년 28%, 2020년 29%, 2021년 30% 정도로 매년 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30%가 넘어서 30%를 처음 돌파했고 지난해는 33%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0대와 30대 강제경매 매수 비중이 무려 3% 이상 상승하며 크게 오른 데는 2022년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 전세사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기준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1만 944건이며 피해자 73%는 20대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48%가 넘어 가장 많고 20대 25%, 40대 16%대 순이었습니다. 통상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함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내가 낸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세입자들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본인들이 억지로 돈을 내서 다시 매입을 하는 것이죠. 굳이 사고 싶지 않지만 이걸 사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낸 보증금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느니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것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셀프 낙찰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매에 넘겨서 강제 경매 집행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비아파트 수요 급감으로 전세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드물어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셀프 낙찰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이죠. 한마디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해당 빌라,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것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자산이 없어서 지난해 해당 오피스텔이 강제경매까지 넘어갔습니다. 입찰가가 전세 보증금까지 떨어지면 세입자는 낙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다가는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죠. 강제경매는 대부분 연립, 다세대와 같이 비아파트형 빌라가 많습니다. 매수인 가운데 젊은 층 비율이 높다면 임차인들이 매입한 영향이 클 걸로 예상하고 있죠.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와 매매 시장 모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더해 2023년 지난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전세값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죠.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사서 대부분 대출이나 전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값을 더 낮춰서 줘야 하니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현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집주인들 중 현금을 넉넉하게 들고 있는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현금이 없는 상황이죠.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69%로 전년 같은 기간 79% 대비 10%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힘을 못 쓰자 매매가 역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지난해 12월 서울빌라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죠. 빌라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를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갭투기했던 사람들은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전세금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하락하고 이 집을 사기 위해 전세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더 낮은 가격에 전세를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돌려줘야 하죠. 보통 빌라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한 채가 아닌 두 채, 세 채, 많게는 여러 채 이상 구매해서 투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입자들도 동반 무너지는 상황이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때문에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이 안 팔려서 집주인은 보증금도 못 주고 경매로 넘어간 상황.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빌라를 어거지로 경매를 낙찰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돈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들에게는 이제 꿈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넣은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낙찰을 받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입자, 그리고 이런 세입자를 양산해내는 수많은 갭투기꾼들. 문제는 현재는 빌라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근교보다는 지방의 아파트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과연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